아,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요. 318페이지입니다. 자, 임대차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죠. 1번 문제는 뭐 기본 중의 문제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2번, 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임대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이죠. 자, 일단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1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더라도 임차인이 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면 뭘 갖습니까? 대항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임차권 등기 없이 건물에 관해서 뭐라면요? 등기를 하면 대항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참잘 나와요. 2번과 3번인데. 자,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은 고장난 곳이 있으면 고쳐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2번.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뭐 하지 못해요?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3번.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에게는 면제나 계약 해지권이 주어진다. 이거는 뭐죠? X죠. 면제가 아니라 임차인에게 뭐가요? 계약 해지권만 주어지죠. 그래서 2번과 3번을 같이 기억해 주는데, 보존 행위를 하고자 할때 임차인이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하죠. 다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계약을 뭐할수 있습니까? 해지할 수가 있다. 답은 뭐죠? 2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5번 문제가 나오죠. 5번 문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데 1번이죠. 자,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됐다면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고 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1번. 임차인의 차임 지급 불이행으로 임대차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를 가진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좀 4번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임대차는 약자 보호 규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규정이 강행 규정입니다. 뭐만 빼고요? 비용 상한 청구권만 빼고요. 따라서 비용 상한 청구권만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뭐할수 있어요? 배제할 수가 있어요.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4번인데, 자,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 없고 전대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되죠. 4번 보시면, 임대차의 양도 전대 제한입니다. 어차피 뭐가 돼 있어요? 제한돼 있죠. 양도할 수 없고 전대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어차피 할수 없는 것인데 하지 못한다라고 계약을 해봤자 그것이 임차인에게 특별히 뭐한 것도 아니에요. 불리한 것도 아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임대차 양도 전대 제한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사항이라도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맞다. 어차피 뭐할수 없습니까? 양도할 수 없고 천대할 수 없는 거니까요. 아무튼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자, 6번 문제. 6번 문제는 조심하셔야 돼요. 보시면 임대인이 임대차의 묵시 갱신을 막기 위하여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여야 하는 때죠. 이걸 내면은 앞에 주택이란 말이 없거든요. 근데 자꾸 어떻게 해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까지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임대차는 뭐가 원칙입니까? 민법상 임대차가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주택이란 말이 없다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는 않는 거죠. 그럼 민법의 법정 갱신 요건은 뭐예요? 2번이죠.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상당한 기간이죠. 만료 전 6월부터 1월인 것은 뭐예요? 주택 임대차와 상가 건물 임대차 그런 거니까 뭐 하지 마세요? 혼란스러워 하지 마시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8번 문제가 나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죠. 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자,
자, 임차인은 비용상한 증후권이 있습니다.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어요. 언제 청구하냐면 필요비는 지출하자마자 바로 청구하고요.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하고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반환한 때부터 6월이죠. 6월 내에 행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용상한 증후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고 또 필요비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뭐가 유치권이 성립되게 되는 거죠. 근데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자 건물 등의 임차인이 뭔가를 부속시켰어요. 부속시킨 것이 원칙에 따라서 만약에 부합이 됐다면 임대인 소유가 됐기 때문에 이때는 유익비 상한 증후권 문제를 가고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고 임대인으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이때는 뭘 청구합니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부속물 매수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하고요. 또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가 없고 또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매매 계약이 성립되죠. 따라서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 항변권일지언정 뭐일 수는 없습니까? 유치권일 수는 없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자, 풀어보면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부속된 물건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구성 부분이 되면 부합됐다는 얘기죠. 그때는 유익빈 상한 충무권의 대상이 되고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합되지 않았죠. 부속물 매수 충무권의 대상이 된다. 맞죠? 2번. 부속물 매수 충구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건물이나 공작물을 부속한 경우나 임대인에게서 매수한 경우로 한정되지만 유익비 상한 충구권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 다시 말하면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부속물 매수 충구권이고요. 필요비나 유익비에 대해서는 뭐 받을 필요 없죠? 동의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3번.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으나 왜? 강행 기적이니까.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포기될 수 있다. 왜? 임의 규정이니까. 4번.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 행사할 수 있으나 유익비 상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X고 앞뒤가 뭐죠? D 바뀌어 있죠. 답은 4번이죠. 5번 유익비 상한 충고권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행사하지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와 같은 제한이 없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비용 상한 충고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문제니까요. 별표 두시고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9번, 10번, 11번을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죠?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권이 나오죠. 일단 정리해볼까요? 아, 토지 임대차가요.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소멸되면 한 번 더 하자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갱신 청구에 대해서 거부당하면 임차인 임대인에게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하고요. 강행 규정입니다. 특약으로서 뭐 하지 못합니까? 배제하지 못하고 유치권이 뭐 되잖아요? 성립되지 않죠.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지상물 건물이 무허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아요. 뭐 불법 건물이 또는 임대인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든지 그런 거 따지지 않고요.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무엇과 똑같아요? 지상권과 똑같은 거죠. 다른 것은 뭐냐면 토지 임대차에 대해서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는 굳이 뭐 할 필요 없죠? 갱신 청구할 필요 없다. 밑에 것이 추가되는 거죠.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비용 상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여기서 시험 문제 한 문제는 반드시 뭐가 돼요?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 12번 옳지 않는 것은 뭐죠? 1번이죠. 왜냐하면 채무 불이행을 위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당했다면 당연히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겠죠. 13번 보증금이죠. 보증금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깔지 말지는 임대마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까달라고 충당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1번 보시면 보증금은 차임의 불지급, 임차물의 멸실, 훼손 등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연체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X. 없다. 깔지 말지 누구 마음이죠? 임대인 마음인 거죠. 그 다음 적중 사례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1번, 2번, 특히 2번은 중요한데 반복적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넘기셔가지고 3, 4 해가지고 나오는데 하나도 안 풀어보면 또 심심하니까 하나만 풀어보죠. 4번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4번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은 너무 당연한 거고 2번 임차 목적물의 구성 부분이죠. 부합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유익비 상환은 청구할 수 있지만 부속물 매수는 청구할 수 없으니까 구성 부분은 부속물 매수 청구로 객체가 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4번 볼까요? 4번.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하기로 한 약정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증축한 부분이 만약에 부합이 됐다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 문제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겠죠. 따라서 임대인 소유고 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게 됩니다. 그죠? 유효하게. 근데 문제는 만약에 증축된 부분이 부합되지 않았어요. 부합되지 않았으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 문제가 되고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약정은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부합됐다고 생각하고 지문을 읽어야 됩니까? 부합되지 않았다고 읽어야 됩니까? 부합된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원칙적으로 부합되지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원칙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부합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문제에서 부합됐는지 안 됐는지를 적어주면 참 좋은데 안 적어줘요. 안 적어주면 우리 원칙에 따라서 증축된 부분은 뭐가요? 부합됐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다시 보자고요. 5번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이요. 부합됐는지 안 됐는지가 없다면 뭐가요? 부합된 거니까 임대인의 소유로 하기 위한 약정은 유효합니다. 왜요? 유입비 상환 청구권은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유효하기 때문에 더 이상 뭘 청구할 수 없습니까? 유입비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유효한 때에도 임차인의 유입비 상환 청구가 허용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죠? 자, 5번 문제. 지상물 매수 청구라는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6번 문제 가지고 무단으로 양도 전대한 경우죠. 6번 넘겨보시면 7번, 8번이 나오는데 8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풀이되겠습니다. 아, 예. 8번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에게 임대하였고 을은 갑의 동의 없이 X 건물에 대하여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했어요. 자, 동의 없이 양도했더라도 양도 자체는 유효한 거죠. 따라서 동의를 받아줄 의무 책임이 있는 거니까 1번 을은 병에게 갑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유효해야 의무가 생기고 유효해야 뭐가 책임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1번 을과 병사의 임차권 양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X.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자, 갑과 을 간의 임대차계약이 아직도 유효한 상태니까 3번 갑은 을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5번부터 보시죠. 5번 만약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했다면 이미 발생된 을의 연체차임 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병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는 지문도 맞는 거겠죠. 특이한 것은 4번인데 이건 판례입니다. 자, 우리가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전대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무단 양도가 특별히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면 임대인은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이 4번은 뭐냐면 가구점이거든요. 이게 옛날 판례인데 이런 겁니다. 남편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남편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주로 장사는 부인이 했어요. 남편은 뭐예요? 뭐 가끔 옆에 뭐죠? 꽃다방 가서 미스 김하고 요구르트도 먹고 뭐죠? 이렇게 막 동네 한량처럼 돌아다니고. 그래서 실제로 부인이 그 가구점을 실질적으로 뭐예요?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인간이 바람 피고 요구르트 먹는 건 상관이 없는데 도박까지 했어요. 도박까지 해가지고 이 채무자들 때문에 채권자들 때문에 이 가구점이 넘어갈 판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구점을 보존하기 위해서 남편에서 부인으로 임차권을 뭐죠? 양도하기로 계약을 하고 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뭐예요? 바꿨어요. 그 사건인 거예요. 어떤 상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제 5번, 4번 보죠. 만약 병이 을의 배우자이고 X 건물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갑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자, 이런 것은 임대인에 대한 뭐가니라는 얘기를 배신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차피 병이 계속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무단으로 양도했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 또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죠? 그죠? 이런 게 너무 지엽적이에요. 이런 건 그죠? 왜 넣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자기 부모 일이었나? 옛날에 참 그런 거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남편들은 막 한량. 요즘 남자들이 힘들어 살기가. 부러울 때가 가끔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생전에 계셨으면 지금 돌아가셨는데 거의 한 100살 되시거든요. 제가 막내고 저희 아버지 마흔 넘어났어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지는 막 할아버지 같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지 60이 다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 때는 첩둔 사람이 또 그렇게 많았어요. 아우, 그래가지고 막, 그 첩둔 집부터 맨날 싸워, 막 서울에서. 참, 아우, 그래서 막 그, 한 명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그 두 명, 세 명 가지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막. 예? 뭘 남자야, 그게. 아우, 진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선배들이 여자분들한테 너무 재수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세대가 고통받는 것 같아. 아, 이런 것도 그런 판례예요. 자, 우측에 이제 9번, 10번 한번 풀어보세요. 10번 같은 경우는 뭐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하에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거. 뭐죠? 임의규정. 그래서 뭐죠? 2번 임차인의 비용상한 정원이 되겠죠. 넘기셔가지고 11번도 비슷한 취지의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2번이죠. 자, 임대차는 최단 기간을 뭐 하지 않습니까?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과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과하면 1월 지난 임차권이 뭐죠? 소멸이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13번
보시면 될 것 같고 14번을 풀어볼까요? 14번. 갑으로부터 2000년 5월 1일 기간에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를 목줄로 한 토지를 임차인들이 그 지상의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럼 이것도 옆에다가 이 정도는 좀 애매하시는 게 좋아요. 을이 건물을 뭐 했습니까? 신축해서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고 토지 사용권은 뭐가 되는 거죠? 임차권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정도만 거르면 되죠. 갑은 2002년 12월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다. 다음 중 갑과 을 사이의 법률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을은 건물 매수 청구 행사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해지 사유가 차임의 미지급을 이유로 해지한 거라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차임을 지급 안 했다는 말은 없고 기간에 약정이 없다는 말이 나와 있죠. 따라서 이 해지는 일단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뭐 한 것으로 보입니까? 해지 통과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죠? 따라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을은 건물 매수 청구를 행사하고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2번. 우리 일방적으로 청구한 건물 매수는 갑의를 거절할 수 있다. X죠. 왜냐하면 을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뭐 하지 못합니까? 거부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좀 잘못됐어요. 이게요. 3번. 을의 채무 불이행으로 임대차가 해지됐어요. 근데 만약 이것이 단순한 존속기간 약정이 없어서 해지한 것이 아니라 채무 불이행 이유로 해지했다면 지상물 매수를 뭐 할 수 없습니까? 청구할 수 없으니까 해지된 때에는 을은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맞는 지문이죠. 그죠? 4번. 갑과 을 사이 임대차 계약에서 을이 건물을 철거한다는 합의가 있어요.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지상물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건물 철거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이 합의는 뭐죠? 무효니까. 을은 여전히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5번. 갑의 해지 통고가 있으면 임대차 계약의 을이 통고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맞죠? 그죠? 아, 이게 답은 뭐죠? 2번이네. 아, 이건 수정했구나. 제가 지금 요 우리 이 책 말고 다른 출판사 책도 출판했는데 거기로 문제가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정확히 잘 되어 있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아, 그렇구나.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15번, 16번 사실관계는 복잡하지만 어차피 뭐예요? 어차피 반복적인 내용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 17번 문제를 보시는데 자 보세요. 17번. 갑은 자기 소유 X 상가 건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무작정 상가 건물 임대차 보러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요 비용 상한 청구권 문제, 부속물 매수 청구권 문제,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아니겠구나. 요거는요 주택 임대차와 상가 건물 임대차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주택 임대차에는 이런 규정 없어요. 상가 건물 임대차에도 뭐예요?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 상한 청구권 문제,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문제 이 부분은 주택도 상가도 민법도 어떻게요?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래요. 그죠? 그래서 상가에서 상가 건물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민법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보시면 자기 소 X 상가 건물 을에게 보증금 4억 원에 임대하였다. 임대차 기간 중 을은 X 건물의 유지비 200만 원, 계량비 800만 원 지출하였고 그 갑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은 채 X 건물 병에게 양도했다. 다음 중 틀린 거죠. 따라서 실제로 뭐예요? 이거는 민법 문제인 거죠. 자, 우리 생각해 보면 필요비 유익비 상한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데 필요비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한 생긴 채권이니까 뭘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 행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임차인은
유치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보증금 4억 원에 대해서는 뭐가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좀 주의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틀린 것을 찾는데 2번 보시면 X 건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병에 대하여 을은 유치권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비용을 직접 병에게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을은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의하여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예요. 두 가지가 틀렸어요. 일단은 병에게 비용 상환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뭐가 틀렸어요?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이게 또 틀린 거죠. 왜냐하면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아무런 권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에게만 적용되잖아요. 임차인에게는 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죠? 임차인에게는 점유자 회복자에 관한 민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을 이유로 비용 상환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넘기셔가지고 18번입니다. 자, 보세요. 갑은 자기 소유 신축 건물, 공부사 용도는 응시정이죠. 아, 또 상가 건물 임대차구나.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을에게 보증금 5천만 월세 300만을 임대하고 을은 갑의 승인하에 건물의 개척 등을 할 수 있으나 임대차 기간 종료 시 원상회복하에 명도하며 부속물 매수물 하지 않는다고 특약하였다.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 주방시설을 가지고 건물의 구성 부분이 아니라 독립성이 인정됨이죠. 자, 그럼 생각하죠. 자, 독립성이 인정된다는 말은 부합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부합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강행 규정이죠.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죠. 따라서 문제에 나오는 원상 회복하여 명도하며 부속물 매수 청구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무효예요. 무효, 그죠? 여전히 뭐 할 수 있습니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계속 보시면 설치 비용을 지출하여 음식점을 개업하였으나 영업이 부진하자 임대차 기간 만료와 동시에 음식점을 폐쇄하고 사용 수익하지 않고 있다. 다음 중 옳은 것은이죠. 1번. 자,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부속물 매수권은 뭐 할 수 없습니까? 유치권에 대등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1번. 보증금에 대해 유치권 뭐 되지 않아? 성립되지 않겠죠? 을은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가짐으로 갑의 건물 명도 청구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X죠. 2번. 을이 주방시설의 매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갑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해야 한다. X입니다. 자, 왜냐하면 갱신을 청구하고 거부당하면 청구하는 것은 뭐예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지. 부속물 매수 청구가 상관이 없는 거죠. 3번. 을은 갑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X입니다. 자, 문제에서 이런 말이 돼. 음식점을 폐쇄하고 사용 수익하지 않고 있죠. 따라서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더라도 사용 수익하지 않고 있다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라는 게 판례. 이거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반환하지 않고 있더라도 원래 목적대로 뭐 하지 않고 있다면요.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사용 이익이 없는 거다. 부당이득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3번도 먼저 X죠. 4번. 을이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하면 매매계약이 성립되죠. 매매계약은 쌍물계약이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부속물 매수 지급 의무와 부속물의 임도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답은 4번입니다. 5번. 채무 불이행을 위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뭘 청구할 수 없습니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으니까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네요. 옳은 것은 4번이죠. 이것도 과거 기출문제입니다. 이것도. 문제 드럽게 길었죠. 그죠? 19번은 보증금에 관한 문제다. 안 풀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넘겨서 이제 드디어 민사특별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갑니다. 자, 오늘 드린 포인트 보죠. 자,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시험 문제 나올 때가 정해진 거죠. 그죠? 이 개정된 부분에서 나올 거예요. 개정된 부분에서. 그래서 오늘 드린 프린트에서 개정된 부분인데 이 여러 군데 개정이 됐는데
12월 달에 시작되는 것도 있고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시험 범위는 시험 보는 날 10월 31일 날 시행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따라서 10월 31일 날 시행이 안 되면 그거는 뭐가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10월 31일 날 시행되는 것을 기준한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건인 거죠. 자 일단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건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냐면 만료전 6월부터 1월이에요. 조심할 것은 이것도 6월부터 2월로 개정을 했어요. 2월로. 근데 개정했는데 2월은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기억해야 돼요? 6월부터 1월로 기억하는 거예요. 1월. 2월로 나오면 뭐예요? X예요. 그 다음에 효과는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1번에서 한 번 합니다. 몇 번에요? 한 번.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계약이 2년이고 갱신 요구하면 또다시 몇 년이? 2년이니까 실질적으로 몇 년이 보장이 되는 꼴이죠? 4년이 보장되는 꼴이죠. 그죠? 그죠? 4년. 그 다음에 2번 존속기간은 2년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3번이에요. 자 이렇게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이 되면 존속기간은 또다시 2년이니까 임대는 또다시 2년을 보장해 줘야 돼요. 근데 임차인은 아니에요. 3번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 있고요. 3월에 경과하면 임차권이 뭐하게 돼요? 소멸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따라서 임차인은 어떻게 돼요? 오늘 계약갱신 요구를 해가지고 한 달쯤 있다가 나가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몇 개월이요? 3월이 지나면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4번인데 갱신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해요. 근데 차임에 대해서 보증금에 대해서 증감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자 증액의 경우에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잖아요. 원칙적으로. 근데 이게 갱신된 경우에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니 갱신된 경우에는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니까 2년마다 증액 청구한다라고 오해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건 뭐예요? 1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증액을 했다면 1년 이내는 또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년마다 증액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1년마다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증액 청구할 수 있고 2년마다 한다 그러면 뭐예요? X다.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은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4번.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주요 점을 보는데. 1. 2기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을 때. 뭐라고 하면 X예요? 3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가건물 임대차법의 계약갱신 요구는 몇 개예요? 3개. 근데 얘는 몇 개예요? 2개. 헷갈리지 말라고, 그죠? 그죠? 이게 묘하게도 틀릴 수가 있어요. 그죠? 주택은 몇 개라고요? 2개다. 그 다음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똑같아요. 그러면 요 1번부터 7번까지는 뭐만 조심하시면 돼요? 3개가 아니라 몇 개요? 2개다.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8호죠. 이게 중요한데. 임대인, 가로에 임대인의 직계존속, 부모죠. 직계비속, 자식입니다. 포함해서 이 목적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한 번 더 합시다. 갱신 요구를 하면 임대인은 내가 살기 때문에 못한다. 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와서 살기로 했으니까 못한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고. 우리 자식들이 들어와서 살기로 했기 때문에 거부한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말하기 나름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다만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뭐 해야 돼요? 배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꽁수 그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살겠다라고 해놓고 거절하고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뭐예요? 임대라면 임차인은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하나 조심할 것은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될 텐데 개정 아직 예고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개정될 예정인데 뭐죠? 정보 공개를 임차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계속 보시면 손해배상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읽어볼게요. 손해배상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의 소상 손해배상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럼 뭐가요? 합의가 가장 중요한 거죠. 합의가 중요하고 다음 각호의 금액 중 뭐죠? 큰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가 건물 임대차에는 권리금 보호 규정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예요? 작은 금액이에요. 거기는. 작은 금액인데 요거는 뭐죠? 셋 중에 큰 금액이에요. 첫째, 환산 월차임의 3개월치. 두 번째,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 엄찰리가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간의 차액의 몇 년치? 2년치. 그 다음에 3번,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 셋 중에 뭐죠? 큰 금액이 손해배상액이 됩니다. 이거 계산해 볼 겁니다. 자, 뒤집어 보시면 증감 청구권에 관한 7조를 개정을 했어요. 왜 개정을 했냐면 이게 보시면 20분의 1이면 5%잖아요. 그러면 이게 복리입니다. 복리. 당리가 아니에요. 이 복리. 그러면 1년마다 5%를 증액하면 이 4년 하면 4, 5, 20이죠? 아, 맞죠? 4, 5, 20. 그러면 이게 복리니까 27%인가 얼마 되더라고. 26%인가? 그러면 세상에 예를 들어 26%가 치면 4년을 보장해 주는데 보증금이 몇 분의? 4분의 1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5%가 너무 큰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이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이항을 신설했어요. 이항을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 지역별 임대차 사정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 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뭐 할 수 있어요?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뭐죠? 5% 20분의 1이고 조례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뭐 할 수 있어요? 이거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할까요? 모르겠어요. 이 정도가 개정된 겁니다. 그죠? 자, 이거 이제 예제를 제가 만들었어요. 세 문제를 만들었고 이번 모의고사 때 제가 두 문제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자, 1번부터 보죠. 프린트.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에 대하여 주택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그냥 가장 일반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를 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데 너무 일반적인데 답은 뭐죠? 3번이에요. 자, 왜냐면 이거 상가건물 임대차 똑같은데 상당한 보상을 쌍방 합의하에 지급해야죠. 따라서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면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고요. 주의할 점은 뭐죠? 4번. 3기가 아니라 몇 기입니까? 2기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하단이 이제 2번입니다. 여기 계산 문제죠. 갑과 을은 갑 소유 주택의 A에 대하여 보증금 2억 4천만 원의 2년 기간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죠. 자, 먼저 환산 월차임을 좀 계산해 볼게요. 지금 보증금 월세로 환산할 때 현행이지 몇 퍼센트냐면 4%예요. 그러면 2억 4천에 4%니까 곱하기 0.04죠. 그죠? 요러면 1년치 뭐가 나와요? 월세가 나 1년치. 그죠? 나누기 뭘 해요? 12를 해야 환산 뭐가 나옵니까? 월차임이 나오고요. 이게 얼마냐면 얼마냐면은 80만 원이죠. 80만 원. 기억해 두시고. 그죠? 지금 을의 뭐죠? 을의 환산 월차입니다. 그러니까 요 금액을 계산하려면 먼저 이 계산돼야 돼. 계속 보시면 계약 만료 전 3월에 임차인이 을이 계약 갱신 요구했어요. 정당하죠? 왜요?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계약 갱신 요구를 하면 되니까요. 갑은 자신의 부모가 거주하기로 했다는 사유로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하여 임차인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고 이 6개월 후 A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갑의 부모가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 병에게 보증금 3억 원에 임대하여 병이 거주 중인 것으로 알게 됐다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병의 환산 월차임을 계산해 줘야 돼. 계산하면 어떻게 해요? 3억 곱하기 0.04. 그죠? 그죠? 나누기 뭐죠? 10이에요. 그럼 얼마입니까? 100만 원입니다. 제가 이거 만들면서 소수점이 안 나와야 되기 때문에, 소수점이 안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몇 번 제가 했어요. 3억대 보고 2억대 해봤는데 이게 2억 3억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도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민법 계산 문제에서 소수점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원래 보증금은 2억, 신규 보증금은 3억,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100만 원입니다. 자, 을이 갑에게 손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 단, 현재 환산 월차임은 4%이고, 이거 주어집니다. 이것도 바뀌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을이 갑에게 입증한 손해액은 뭐죠? 300만 원이죠. 그럼 적어보자고요. 첫째, 을이 입증한 손해배상액은 얼마입니까? 3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계산해보면 되겠죠? 자, 을의 환산 월차임 몇 개월치입니까? 몇 개월치예요? 3개월치죠, 그죠? 3개월치니까 3 곱하기 80만 원이니까 얼마입니까? 3×14, 240만 원이죠? 240만 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두 환산 보증금의, 환산 월차임의 차액. 얼마입니까? 20만 원에 2년치죠? 그럼 얼마입니까? 480만 원이죠? 그죠? 480만 원. 그러면 요 셋 중에 큰 것이 뭐예요? 손해배상 금액이니까 얼마입니까? 48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은 얼마냐면 2번에서 480만 원이 답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간단해요. 그죠? 근데 이것도 안 풀어보면은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뭐예요? 풀릴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문제가 처음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억, 3억이 나올 거예요. 다른 금액으로 하면 소수점이 막 나와서 복잡해지게 됩니다. 답은 뭐죠? 2번입니다. 그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주택 임차, 1번.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만료 전 6월부터 2월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한 경우 X죠. 자, 10월 30일 기준이면 6월부터 며칠입니까? 1월입니다. 2번.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2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다. X죠. 몇 번이죠? 1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는 거죠. 3번.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다시 계약된 것도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증감할 수 없다. X죠. 증감 청구할 수 있죠. 4번. 임대차가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정확히 맞죠?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목적주택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거부할 수 없다. X죠. 이때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나오면은 뭐 3번 정도가 3번 정도가 나오고 좀 어렵게 나올 때는 뭐죠? 2번 정도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정도만 정확히 하신다면 개정된 부분에서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좀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문제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